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보복성 수출 제재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이 어이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수출 금지한 것들은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고, 심지어 불화수소는 일본보다 더 좋은 품질인 99.999%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 진보 언론의 평을 살펴보면 일본 자민당 정부의 자살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일본 자민당 정부가 한국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산하 독도대응 전담조직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한국에 고통을 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조직의 야마다 켄지 사무국장은 한국에 아픔을 주는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구 성향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의 회장은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항의만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출 규제, 오염수 방류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열거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모든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토 회장은 지난 2021년 8월 독도 영유권 목적으로 방한하려다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김포공항에서 김만 사들고 돌아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 한국 고통주기 전담팀은 내년 여름까지 제재 조치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 나라의 고통을 주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은 일본이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한국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일본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상태는 점점 악화하고 있어서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댓글의 내용들이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심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은 항상 대응이 늦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시간 끌지 말고 조치를 차례차례 강구해 주세요.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타케시마는 지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키시다 총리가 결단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가 하는 것이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마저 망설이고 있어 걱정이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출 관리 강화조차 요란을 떠는 나라. 반대로 말하면 일본의 공격 방법은 한없이 많다는 것과 한국은 진심으로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종주국을 본받아 거역하면 즉각 제재 조치를 발동해도 된다. 대한국 정책 검토팀 대찬성. 과거에는 한국에 대해 개발도상국으로 또 속죄의식, 이웃나라로 너그러운 태도로 지원해 왔지만 결과는 극히 반일적이고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사실. 게다가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GDP도 일본보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의연한 태도로 한국의 이러한 태도에 지극히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이 한일 우호로 이어진다. 어설프게 행동하면 당한다. 이러한 일본은 현재 한국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져 급격하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에도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가 멈춘다는 목소리. 일본은 강 건너 불 구경하다가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조롱하듯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요소수 자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중국 수입량도 상당한 데다가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의 8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이 한국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이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옆집 괴롭힐 생각만 했지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은 전혀 모르고 있고 준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강 건너 불구경할 동안 벌어진 집안의 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500만 건 오등록 우려. 일본스러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에 등록된 1억 명의 개인 접종 정보 중 약 500만 건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상 오류를 파악한 것은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오류들은 2차 접종 정보만 입력했거나 1차보다 2차 접종률이 빠르거나 백신 제조 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거나 같아야 할 1, 2차 접종 백신의 종류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등록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접종권을 읽어드릴 때 숫자 8을 3으로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고 수작업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실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쿠브와 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라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쯤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본의 디지털은 불신밖에 없네요. 코코아는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아마추어 수준의 업무네요. 아마추어가 국민의 정보를 자기 만족,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부의 어필로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매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독 감염 폭발에 조심해라. 전국에서 34% 증가, 도쿄에서 60% 증가. 최근 일본에서 매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 코로나 감염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연일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독 감염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독은 성관계로 인해서 감염됩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는데 매독만 감염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사에 달린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코로나로 자숙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데이트 앱 따위로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고 있었네. 코로나 대책보다 이쪽의 감염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국에 보복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에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8세 이하 10만엔 지급을 쿠폰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전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는 것은 여전히 쿠폰을 발행한다는 것이고 천문학적인 세금은 그대로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자 국부금 100억엔 돌파, 9만 건 초과, 상정의 절반 정도.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대한 돈을 안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긴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세에 일말의 불안, 사실이 아닌 전체 부채만 본 재정 위기 강조, 지진 후 우책 되풀이 하나. 일본에서는 코로나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권을 잡은 자민당은 가장 먼저 부흥세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를 몇 년 사이에 두 차례나 올려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 이후 이러한 증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 정부를 보고 있으면 코로나세가 등장하고 소비세는 또다시 오를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런 자민당 정부를 지지하는 일본 국민들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